구준엽은 8일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저 결혼합니다 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20년 전 사랑했던 여인과 매듭 못 지은 사랑을 이어가려 한다라며 그녀의 이혼 소식을 듣고 20년 전 그 번호를 찾아 연락해봤다. 다행히 그 번호 그대로여서 우린 다시 연결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결혼 상대는 대만의 인기 스타 서희원. 그는 2001년 대만판 꽃보다 남자인 유성하원에서 여주인공 산차이 역을 맡으며 인기를 얻었다. 해당 작품을 통해 대만 톱스타 반열에 오른 그는 이후 드라마 천녀이혼, 정가구도회 등에 출연했다. 구준엽은 이미 많이 지나간 시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어 제가 결혼을 제안했다라며 그녀도 받아들여 혼인신고만 하고 같이 살기로 결정했다. 늦은 결혼이니만큼 응원과 축복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구준엽과 서희원은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구준엽이 대만으로 건너가 신혼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20년 전 진짜 연애의 맛을 맛봤던 구준엽이 용기로 그녀를 쟁취했다. 50대의 인생 2막을 다시 열 구준엽의 러브스토리에 많은 이들의 축하와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